자, 주시죠. 제가 딱 3분만 지금부터 시간 좀 재주세요. 3분 딱 끝 하면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. 팟캐스트 유튜브계 살아있는 화석, 세월호 사건 이후에 단 하루도 오늘까지 쉬지 않고 있는 새날 PD 불어나옵니다, 여러분. 제가 저번에 정경심 교수 구속되던 날 사회를 봤는데 그날 이후에 오늘까지 계속 아파요. 왜 아프겠습니까? 올해가 제 건강검진 바로 그 해인데 검사를 받아봤는데 이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. 근데 왜 아프겠습니까? 화병이 났다고! 화병이! 여러분도 그러시죠? 나경원이 미국 가서 나라를 팔아먹고 아이들을 볼모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합니다. 우리 방송 이름이 뭡니까? 새날! 내가 그 새날 먹겠다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방송을 했는데 저자들이 저 뒤를 현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. 저자들을 위해서 큰 소리 한번 쳐주세요. 하나, 둘, 셋! 한 번 더! 제가 아까 시사타파 TV 채팅창을 보니까 댓글에 나경원 참수하라고 쓰여 있습니다.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. 그런 건 안 돼. 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. 여기 엄마 아빠들 계시지만 유민 아빠가 40일 가까이 단식할 때 고작 7일 그리고 기절을 해. 여러분 지치시면 안 돼요. 저 보고 지치시면 안 돼요.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, 여러분!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새날 푸른 나무